영상 잘 나왔어? 반응 좋아? 알잖아, 영상 올려놔. 아, 그래. Você já parou para pensar que coisa que você faz aí no Brasil? Oi, gente, tudo bem? Tudo bem? Tudo bem? Tudo bem? Hoje a gente veio no...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포르투갈어를 배운 걸 잊고 싶지 않았는데 아, 방송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가 되게 빨리 느는구나. 근데 저를 써주는 방송은 없으니 내가 개인 방송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귀엽다. 100만 유튜버예요? 114. 우와. 대박이다. 114. 우와. 브라질 사람. 아, 구독자들이 주로 브라질 분들이네요. 부럽다. 우와, 골드버트. 우와. 대박. 어, 나도 갖고 싶어. 야, 한국이 크리에이터 1등인가 봐요. 대박. 한국이 인구 대비해서 그 너튜브 수가 전 세계 1위를 해요. 예,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숫자도 굉장히 많겠죠. 그 한국에서 개인 방송이 이렇게 발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 방송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송하는 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소통 공간이다 보니까 또 뭔가 공감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커뮤니티가 생기고. 네. 저 생각에는 한국은 약간 편집이나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는 약간 자르기만 정도 하는 분들이 많고 약간 다들 대충대충을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약간 뭐를 해도 다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편집을 잘한다. 아, 편집을 잘해서. 뭐 자막도 그렇고. 막 투자를 하는 거.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맞는 게 편집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한국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 자체가 요즘 거의 뭐 수출 1위 그렇게 콘텐츠 이런 것들. 방송도 그랬고 한국 방송 해외에서 많이 팔리잖아요. 그리고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탈리아 애들은 다 한국 애니메이션 보고 있어요.